땀을 이렇게 흘리시는데요. 그냥 앉아 계신다 해도 티나요, 선생님. 아니 제가 오늘 제가 녹화하면서도 예. 원래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 삼촌 보는 것 같아요. 우리 삼촌이 그냥 앉아 계셔서 땀을 흘리시거든요. 아니 이상하게 근데 오늘 뭐 곤란한 질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. 이상하게 결혼 얘기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 쑥스러우시죠? 예. 굉장히 막 후끈후끈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. 왜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열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 너무 시원한데 지금. 근데 평소에 체력 관리 좀 하시나요? 운동을 하시고? 아니 워낙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도 하고 근데 네. 체력적인 문제를 결혼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했죠. 괜찮겠어? 그 근데 임신이 결혼식 첫날 밤 베이비예요. 바로 아이가 너무 빨리 생기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, 김재동 씨. 이 섹시가 임신이 빨리 되면요. 네. 여러분 걱정하시는 그 체력을 나눌 그게 없어져요. 아. 그래서 저는 결혼 전과 지금과 큰 차이 없는 체력이에요. 네. 3주 신혼생활이었다고나 할까?